안녕하세요. 저는 렉트투 엘립스의 홍상화라고 하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예술로 완성되는 기술이라는 주제로 아까 앞에서 보신 감성 로봇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해준 그 감성 로봇에 대한 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름은 알투이봇이고요. 알투이봇은 여러분 사무실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같이 힘들어해주고 기쁠 때는 같이 기뻐해줄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일단 음성인식 모듈을 사용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한숨이나 아니면 감탄사, 예나 오예 같은 것들을 인식해서 가령 상사분한테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들으셔서 내색은 못하겠는데 사무실 내 자리에서 하고 한숨을 쉬면 로봇은 같이 힘들어해주고요. 반대로 내가 뭔가 한건 따내서 좋아서 조용히 예라고 하면 로봇은 팔을 들면서 같이 기뻐해주는 거죠. 그 외에 하이파이브를 원하면 같이 하이파이브를 하기도 하고요. 나는 버텨야 되는데 로봇이 너무 힘들어할 때, 그럴 때는 머리를 쓰다듬어줌으로써 이제 기운을 내라고 할수 있는데, 그럴 때는 터치 센서와 그 안에 내장된 모터가 진동을 하면서 고양이가 골골대는 것 같은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앞에 달린 거리 감지 센서를 통해서 사용자가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주변 중간에 쉬는 시간 없이 업무에 너무 집중하고 있으면 로봇은 서서히 지쳐갑니다. 물론 저희가 쓴 오픈소스 기반의 음성인식 모듈은 굉장히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위로를 해주고 다시 일을 하려고 해도 오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일단 이 프로젝트는 지난달에 아트센터 나비에서 진행된 허트봇 프로젝트라는 해커톤에서 제작이 되었습니다. 아마 의아하실 겁니다. 미술관에서 아티스트, 작가들이 로봇을 만든다는 게 도대체 어떤 건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주제는 감성 로봇이었고요. 저희는 그 감성 로봇이라는 것의 어떤 주체를 사무실이라는 공간으로 잡았습니다. 사무실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업무를 보고 생활하는 공간이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로운 공간입니다. 업무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사적인 내 개인적인 감정 같은 것들은 내가 함부로 표출하거나 누구에게 나를 봐달라고 하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죠. 하지만 업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루의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하는 곳이고, 그런 곳에서 오직 나만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 기분을 체크하고 그 기분에 함께 힘들어하고 기뻐해 줄수 있는 어떤 그런 친구를 저희는 만들고자 했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자면 아티스트고요. 일단 뭐 예술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거창한 이름이죠. 사실 저희 스스로도 아무리 뭐 개인전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단체전 그런 전시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뭐 우리가 해외를 나갔을 때 직업란에 뭔가를 적으라고 할때 아티스트라고 적기엔 저희 스스로도 뭔가 좀 꺼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아티스트 예술가 하면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예술과 아트, 이두 가지는 그냥 말하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세상에 대한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이런 것들을 시각적인 언어를 표현해서 세상에다 말을 하는 게 아트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아트인 거죠. 때론 시각적인 언어가 아니라 음악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촉각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다양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가 아닌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제 아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 작업에 몇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2012년에 저는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2014년부터 시행되는 어떤 에너지 효율 법안 때문에 2014년부터 거의 대다수의 백열등이
제조와 판매가 금지가 된다는 그런 법안이었죠. 저는 거기에 굉장히 동의를 하지 않았고요. 말도 안 되는 법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어떤 사물이라도 그것의 존재 자체를 단순히 그것이 비효율적이라고 법으로서 금지해서 없애버린다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버린다면 나중에 먼 훗날에 그것이 인간에게까지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어떤 믿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고, 그렇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에 대해서 표출하는 거였죠. 물론 어떤 시위를 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쓰거나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작가이기 때문에 저는 조명을 만들었습니다. 조명은 백열등이 가지고 있는 가장 멋진 아름다움인 그 타들어가는 필라멘트를 어떤 우유빛 반투명 가림막 없이 직접적으로 보면서 눈부심이 없게 그 레이어화된 아크릴 시트로 만든 조명들이었고요. 그리고 그 조명들을 모아서 지금 보시는 저 설치 작품 95%의 비효율성이라는 작업을 만들었습니다. 완전히 어두운 방에 백열등과 형광등이 같은 루멘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 두 가지 조명이 서서히 꺼지고 켜졌다를 반복합니다. 관객은 분명히 똑같은 밝기지만 그 공간 안에 계속 있다 보면 바로 우리가 그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그 95%의 비효율성, 그 5%만 빛을 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열로 발산되기 때문에 그 95%의 비효율성을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분명히 중앙난방 냉방을 통해서 완벽하게 컨트롤된 갤러리의 공간이지만 저 공간 안에 계속 있다 보면 백열등이 켜졌을 때는 뭔가 따스함을 느끼게 되고, 형광등이 켜졌을 때는 뭔가 으슬으슬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그런 어떤 비효율성에 대한 우리의 어떤 관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거죠. 이제 두 번째 작업은 제가 이제 대학원 공부를 할 때 그곳에서 마지막으로 만든 작업인데요. 아마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내가 이곳에서 더 도전해서 이곳에 있는 더 많은 기회들을 찾을 것인지, 아니면 내 고국 한국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 저는 두 가지 갈림길에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사실 아무 문제 없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저에게는 암에 걸리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직 뭐 시한부까지는 아니고요.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전히 치료 잘 받으시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외국에서 그 이왕 시작한 거니까 끝을 봐서 아들의 자랑스러운 성공한 모습을 보여드릴 건지,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얼마간의 시간이 남았든 그 시간을 함께 보낼지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됐죠. 이 작업은 그것에 대한 저의 대답인데요. 일단 아버지라는 단어는 알갱이처럼 떨어져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만듭니다. 아들이 완성됐을 때 아버지의 시간은 남아있지 않죠. 그리고 아들이란 단어는 다시 돌아가서 또 다른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의 시간으로 아들을 완성합니다. 이렇게 아트는 내 안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체이고 나에 대한 이야기고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트죠. 반면에 디자인은, 또는 우리가 얘기하는 상업적인 어떤 기획이나 개발은 제3자를 생각하면서 합니다. 내가 아닌 저 소비자, 유저 아니면 사용자가
어떤 걸 편리할까, 어떤 걸 원할까, 어떤 게 있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제품을 사게 될까를 고민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트와 디자인은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아트와 디자인이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이제 실제 작가와 어떤 디자인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스페셜 에디션 같은 것을 만들어서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주로 했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트와 디자인의 경계가 점점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아트고 어느 것이 디자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 어렵게 돼가고 있는데요. 그 예를 저는 스티브 잡스로 들겠습니다. 일단 저는 스티브 잡스를 예술가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라면서 제가 핸드폰 쓰는 건 안드로이드고요. 애플을 그렇게 막 찬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그가 만든 굉장히 다양한 뭐 아이팟, 아이패드, 아이폰 그런 것들이 나왔을 때 사람들은 많은 감탄을 했지만, 또제 주변에선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아, 그 사람은 그냥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만드는 거라고. 그 부분에서 저는 스티브 잡스를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용자에 대한 조사, 그들이 뭘 원할까,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석해서 데이터화한 다음에 그것을 제품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의 철학, 타이포그래피 중요해. 이거 만들어. 이거 어떻게 해.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고집불통이라고도 불리고, 독불장군이라고도 불리고, 또 젊었을 때 애플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지만, 결국 이렇게 소비자가 바라던 것이 아닌 아예 새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기존의 어떤 디자인 작업들이 고객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아, 이런 거 누가 만들어주는 사람 없나? 라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고객님 하고 딱 갖다 주는 거였다면, 스티브 잡스가 제안한 건, 이거 일단 써봐! 이게 신세계다! 하고 뭔가를 제시하는 거죠. 스티브 잡스의 성공 이후로 우리는 이모셔널 디자인, 감성 디자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감성 디자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고, 많이 배우고, 그것에 대한 많은 토론을 했는데, 그렇다면 감성 디자인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죠. 과연 감성 디자인, 그냥 막연하게 제품에서 따스함이 느껴진다. 어떤 자연에서 뭔가를 찾아왔다. 혹은 딱 떨어지는 직각의 쉐입보다는 동글동글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 과연 감성 디자인일까요? 2003년에 테드토크에서 돈 노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지란 세상을 이해하는 것이고, 감성은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제 나름대로 또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디자인 작업, 기획 작업은 인지, 소비자를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거라면, 감성 디자인은 그것을 내 나름대로 해석해서 그것에 대한 답을 내놓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해석이라는 그 단어인데요. 해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인지라는 것, 어떤 데이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아마 열이면 열 사람이 굉장히 비슷한 답을 내놓을 겁니다. 하지만 해석이라는 것은 가령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보든 혹은 어떤 예술 작품이라는 것을 보든, 사람들은 제각각 저마다 다른 해석을 가질 수 있고요. 해석에는 정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디자이너가 해석한다는 것, 디자인에 자기의 생각을 담고 자기의 주관을 담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감성 디자인이고, 그 행위는 굉장히 예술과 흡사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한 팀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아트센터 나비와 그러한 해석을, 저희만의 해석을 가지고 기획하고 만든 오브제들을 몇 가지 보실 텐데요. 이 작품은 작년 6월에 진행된
아트센터 나비의 Make I 아 아, 그리고 이전에 예 드레스 IT업 해커톤에서 진행된 작업이고요. 그 당시 주제는 이제 문화에 대한 주제를 저희는 받았습니다. 문화 중에서도 저희는 술자리를 생각을 했고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실까? 왜 우리가 어떤 진실한 얘기를 할 때 술의 도움을 받을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사회생활을 할 때 우리 속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회적으로 어떤 갑옷 같은 거를 입으면서 우리의 약점은 숨기고 또 강점은 보완하는 그런 어떤 가면을 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말 진솔한 얘기가 필요할 때 평소에 입고 있는 그 갑옷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술의 도움을 받죠. 그래서 이 드레스는 이제 옷깃 쪽에 알코올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시고 호흡을 내뱉을 때 나오는 그 알코올 분자를 파악을 해서 사람이 술이 취하면 이제 어깨에 숄더 부분이 점점 열려 올라가면서 색깔이 변한 그런 드레스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작품은 역시 네 명의 아티스트들이 협업을 해서 만든 힘내라는 작업인데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SNS에 반응하는 옷입니다. 그 당시 Make Wear Love라는 주제로 저희가 받은 주제가 바로 사랑에 대한 거였는데요. 또 작년 12월 그때 몇 명의 이제 연예인들, 유명한 분들이 SNS로 인해 어떤 실수들을 저지르고 그것에 굉장히 좀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초점을 맞췄고 부정적인 측면, SNS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들을 하는데 왜 사람들은 SNS를 끊지 못할까? 라는 궁금점을 가졌고 거기에 대한 저희의 답은 사람들이 여전히 외롭기 때문이라는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힘내는 우리가 우리의 SNS에 어떤 피드를 남겼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힘내, 아니면 기운내, 야 좋다, 잘했다 등의 긍정적인 단어가 포함된 리플라이를 남기면 조금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어깨 부분에 있는 털로 된 어떤 장식이 서서히 감싸듯이 내려와서 따뜻하게 물리적으로 뒤에서 안아줍니다. 지금 이제 열리는 부분을 보시고 있는데요. 따뜻한 피드를 받은 다음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평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이번에 R2이봇의 모태가 된 렉트 투 엘립스라는 캐릭터들 역시 이러한 해석에서 시작됐습니다. 보시면 세 가지 각기 다른 종류의 캐릭터들을 보실 텐데요. 저희는 눈은 인간의 내면으로 생각하고 이제 외형을 외면으로 생각해서 자기 안에 확실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내면과 외면 모두 그러한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는 빨간색의 렉트, 흔히 우리가 어떤 군인 같은 분들, 그런 분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면과 외면 모두 동글동글하게 어떠한 각 없이 자유롭게 굴러갈 수 있는 보라색의 엘립스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겉은 규정되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뭔가 자유롭고 싶은 그러한 렉트 투 엘립스, 이런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사실 렉트 투 엘립스와 R2이봇은 굉장히 많은 실패와 거절을 당한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나무젓가락으로, 실제 나무젓가락은 아니지만 나무젓가락처럼 보이는 그런 그냥 간단한 나무 뼈대를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 들어간 기술들 역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그냥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서버호스트들을 사용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러한 로봇을 만드신다면 아마 더 정교하고 더 좋게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어떠한 특별함, 가시적인 수익성이나 어떠한
금전적 효과를 제시할 수가 없었죠. 사실 처음 아트센터 나비에서 로봇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받았을 때 저는 이전에 계셨던 그런 데니송 교수님이나 그런 로봇을 흉내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나도 멋진 것, 사람들이 와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했었죠. 한참 이제 그것에 대해서 나름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인아트를 공부했기 때문에 어떤 공학적인 정규적인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더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었죠. 그때 김시우 큐레이터가 저를 따로 만나자고 해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가장 잘하는 걸 하라고요. 어떤 걸 기존에 있는 것들을 흉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하라고 먼저 말을 해줬고, 그래서 저는 이미 많이 거절을 당한 알투이봇의 아이디어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투이봇이 세상에 나올 수가 있었죠. 여기서 궁금하실 겁니다. 왜 개발자 포럼에서 저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저것이 개발자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왜 우리가 저 얘기를 들어야 할까?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굉장히 힘든 세상을 살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유례없는 물질적인 풍요를 맡고 있지만 동시에 우리의 감성은 어느 때보다 빈곤한 세상을 살고 있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계 금융위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 한 가지를 바로 기술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빨리 발전하는 기술, 자국이 일어나면 나오는 새로운 어떤 디바이스나 서비스들은 우리 인간이 그것을 이해하고 사용하는데 못 따라갈 정도로 너무 빨리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 예로, 저도 아트를 하고 있지만 기술을 응용한 아트를 계속 하면서 이제 보통 부모님들이 새로운 기기를 사거나 서비스를 접할 때 아들에게 물어보시곤 하는데요. 어느 순간 거의 모든 답들을 제가 답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예전 같으면 대충 어느 정도 아 이건 이렇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이, 저도 아마 여러분들은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더 이해를 빨리 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 기술을 다루고 있다고 얘기하는 저조차도 버겁게 느껴지는 순간이 온 거죠.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이제 사용자 데이터 어떤 보안이나 그런 수집하고 그것을 분석하는 데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물론 실제로 어떠한 해킹이나 그런 것에 취약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들이 노출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는 그 어떤 이슈가 되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사람들이 아직 기술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름 휴가로 굉장히 멋진 고급 리조트에 놀러 갔죠. 저희는 딱히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는데 거기 있는 집사 같은 어떤 직원이 저희가 생활하는 걸 유심히 보면서 저녁에 뭐 어제 저녁 뭐 이런 걸 드시는 걸 보니까 이 와인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이 와인 한번 드셔보시죠 하고 딱 내놨을 때 저희는 저 사람이 어떻게 내 어제 먹은 것까지 기억하지? 내가 하는 거 일일이 다 보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굉장히 만족하죠. 야, 역시 잘했네. 돈값하네 하면서 기뻐할 겁니다. 또 반대로 리조트의 어떠한 여가 액티비티들을 고르고 있을 때 그 집사가 와서 지금까지 즐기시는 거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내일 뭐 뭐가 있을까요? 리조트를 안 가봤어요. 내일 이런 액티비티가 있는데 이런 거 참가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주고, 그 제안에 내가 맞아, 나 그런 거 참 좋아하는데 이런 게 있었구나 라고 느낀다면 우리는 굉장히 감동을 받죠. 반대로 내가 어제 뭘 하고 뭘 했는지 이 사람들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야? 그걸 또 기억해?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비쿼터스나 IoT 같은 기술들이 단순히 인터넷으로 연결된 스위치를 넘어서 진정한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선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그런 것을 제공함에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술에 대한 두려움,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상황은 나아지지 않겠죠. 그런 것을 스피커에 숨긴다고 혹은 공유기에 숨겨서 몰래 가져간다고 해서 근본적인 두려움을 없애지 않는 한 그 문제는 언젠가 터질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는 사람, 무언가 만드는 사람이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괜찮아, 이거 그렇게 네가 무서워할 만한 거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를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 것 이외에도 단순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외에도 실제로 앞서 좋은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기술은, 로봇은 우리의 일자리까지도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처음에는 아, 나는 공장에서 일 안 하니까 였지만 언제 프로그램이 더 자동화가 될지, 언제 사무가 자동화가 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설은 이제 곧 또 사라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을 토대로 우리는 기술의 어떤 두려움을 점차 느끼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사회가 발전하고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굉장히 많은 정보를 습득함으로 해서 우리는 굉장히 사랑받기를 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노래도 있지만 당신은 사랑받기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소중한 존재고 사랑받기 위한 존재라는 걸 우리는 이제 깨달았죠. 엄마도 엄마가 소중하고 엄마 인생이 필요하고 선생님도 선생님이 소중하고 선생님만의 시간이 필요하고 인생이 필요하고 저마다 자신의 일이 중요하고 자신의 인생이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시간을 쏟을 시간과 관심들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잘못 넘어간 거. 저 오늘 사실 제가 뺐었는데 어쨌든 타인에게 어떠한 사랑과 관심을 요구하기가 힘들어지니까 우리는 그것을 애완동물에게 찾았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애완동물 시장은 엄청나게 증가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우리에게 굉장한 관심, 집에 모든 사람들이 내가 들어온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정말 너무 즐겁게 꼬리치면서 반갑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감동을 느꼈고 동시에 하나의 가족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은 반려동물이 됐고 반려동물이 된 만큼 우리는 동물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됐죠.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동물도 외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동물도 우울증에 걸리고 또 하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도 행복한 삶을 살 권리가 있고 또 내가 주인으로 입양을 하는 순간 내가 한 생명을 책임져야 된다는 부담감까지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지금 내 자신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한 부담은 오히려 애완동물에게 기댈 수 없게 우리를 만들었죠. 저는 그 애완동물의 자리를 기술이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외로움을 느끼지 않고요, 힘들어하지 않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날 위해 태어났고 하루 24시간 나만을 바라봐 줄 수 있고 내 생각만 하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로봇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기계인, 그냥 프로그램된, 물론 영화 AI처럼 완벽하게 사람처럼 생각하고 동작하고 그러는 로봇이라면 충분히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기술로 그런 것이 가능할까? 당신이 만든 R2봇은 과연 그게 가능해? 라고 묻는다면 일단 저도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뭐 특이점이래봐야 아까 말씀드린 그 나무젓가락으로 만든 몸체, 누구나 수리가 가능하고 변형이 가능하기 위해서 만든 나무젓가락 몸체와 뭐 저런 복실복실한 털복숭이 외형, 분명히 앞서 보여드린 교수님들의 로봇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긴 하지만 우린 이것들을 이미 많이 접했습니다. 지하철역 같은 데 보면 춤추는 산타나 춤추는 싸이 같은 로봇들은 이미 R2-E봇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죠. 그렇다면 뭐가 특별해서 이 자리까지 와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시간을 이렇게 잡아먹고 있는 걸까요? 슬라이드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냥 얘기 아니요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거 전에 있는 슬라이드는 그냥 소니의 아이보입니다. 소니의 아이보는 1999년에 생산돼서 작년에 생산을 마쳤죠. 판매 2시간 만에 3,000대를 넘어갔고 총 15만 대가 팔리면서 엄청난 히트를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죠. 콜렉터도 있었을 것이고 그냥 호기심에 산 사람도 있었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초기의 그 판매량이 아니라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의 수명과 같은 15년을 서비스하고 작년에 종료된 아이보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느 순간 아이보가 고장났을 때 그것을 수리가 아닌 치료를 한다고 불렀고요.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에도 아이보가 아플 걸 걱정하면서 중고 부품을 사 모았고 거기까지도 안 됐을 때 그들은 아 고장났네 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장례식을 치러줬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저는 지난 8월에 아트센터 나비에서 처음 저희 R2-E봇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그런 자리에서 겪었는데요. 일단 하이파이브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하게 목소리로 액티베이트 되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하이파이브해서 로봇이 손을 내리는 부분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죠. 아이들도 특히 좋아했는데요. 거기에 온 한 어머니와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앞에 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한 앞에 세 사람 정도를 기다리고 그 여자아이 차례가 됐을 때도 또 다시 한 1분 정도의 루틴을 기다려야 했죠. 당시에도 지금처럼 좀 소음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희는 그 오토파일럿이라고 그냥 자동으로 루틴들이 계속 돌아가는 그러한 상태로 뒀습니다. 아이는 빨리 보고 싶어서 이제 기다림에 지쳐갔고 그때 아이의 어머니가 저희도 놀랍게도 아마도 기다리면서 그 간단한 루틴 얘가 기본 상태에서 힘들어하다가 즐거워하다가 하이파이브 대충 이런 루틴으로 가는구나를 아마 파악을 하셨겠죠. 아이에게 인형과 같이 어떤 대화를 시켜주시기 시작합니다. 만약 아이의 이름이 당장 생각나는 게 없는데 SK라고 SK야 아 뭐 노랑아 SK 봐서 기뻐? 하면 어떻게 또 절묘하게 로봇이 팔을 흔들면서 좋아하고 오늘 어땠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져서 힘들었어? 하면 로봇이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굉장히 단순한 그냥 어머니가 아이와 함께 놀아주시는 그 순간인데 굉장히 마법같이 느껴졌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는 분명히 나는 음성인식 모듈을 꺼놨고 오토로 돌리고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해놨지만 저조차도 지금 저게 인식이 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이 됐죠. 저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아이들과 다른 어른들에게까지 그 마법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만큼 그 경험으로 그 여자아이에게는 R2-E는 단순히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는 로봇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자기와 대화하고 공유하는 친구가 된 것이죠. 그냥 피난을 가려고 하는 주인공 팬더에게 아버지는 자신의 국수 비법을 얘기해 주면서 위로를 해주려고 하는데 답은 그거였죠. There is no special ingredient. 어떠한 특별한 재료도 넣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국수에 어떤 특별 재료가 들어가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렇게 믿으면 그 국수가 특별해지는 거라고 오리 혹은 거위 아빠가 얘기를 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R2E는 그렇게 특별한 로봇이 아닙니다. R2E가 특별해질 수 있다면 그것은 사무실에서 조용히 소리 죽여서 낸 내 한숨에 같이 힘들어해주고, 팀 상황이 어려워서 난 좋은 일 있는데 딱히 좋아하지도 못했는데 조용히 같이 손을 흔들면서 좋아해주고, 내가 뭔가 한 건 해냈을 때 같이 하이파이브를 해준 어떤 작은 인형에 같이 보낸 그런 시간들이 쌓인다면 그때 R2E는 특별해질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제일 처음에 제가 예술로 완성되는 기술이 저희의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술은 예술과 만나면서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완성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개발하신 기술이 미완성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분명히 예술이 보는 시각과 기술이 개발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 어떠한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애초에 태어날 때 가지고 있던 목적 외에 새로운 목적으로 그 기술이 쓰일 수 있습니다. 아까 밖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흔히 메이커, 작가들이 이러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오픈소스를 사용하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돈 안 되는 기술들이 교육용이나 어떤 취미용으로 열려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저희들은 그런 것들을 열심히 파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스스로 개발할 능력은 없지만 그것을 응용하는 데는 꽤 자신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저희에게 소스를 많이들 오픈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로 아트센터 나비에서 굉장히 많은 개발자분들의 참여를, 또 앞으로도 많이 있을 이러한 해커톤에, 그때는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퀄리티 자체는 그렇게 높을 수가 없죠. 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흔한 오픈소스 기반으로 개발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러한 분명히 다른 시각을 통해서 저희는 함께 어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드릴 수 있다고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